안녕하세요. 6월 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.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. 헬라 세계의 철학적 중심지였던 아덴에 이어 또 헬라 세계의 상업적 중심지였던 고린도에서까지 전도가 오늘 본문 17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를 거쳐 또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옴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죠. 그리고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 끝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가 된 아볼로가 또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의 가장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고린도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. 심지어 2차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보내게 되죠.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9절 이하에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.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.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. 내 백성이 많다.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?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.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.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. 인간적으로 볼 때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또 지중해 연안에 여러 국가들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. 따라서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의 헬라인, 가나안인, 애굽인, 아시아인, 또 시리아인 등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죠. 그리고 그 신전들 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. 철학과 우상 숭배, 부도덕한 행위가 즐비했던 그 도시 고린도. 사람이 봤을 때,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도 그들끼리 문화를 이루며 잘 사는 것처럼, 즐겁게 사는 것처럼,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.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고린도 지역에서 충실히 이행합니다. 제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스텝,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, 주님의 그 복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. 저 사람은 지금 부족한 게 없어. 저 사람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어려워야 돼. 조금 더 어렵고 힘들어야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. 저 스스로가 판단하고 또 기준을 세울 때가 덜어는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? 내 백성이 많다. 내 백성이 많다.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, 그리고 전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처럼 같아 보일지라도 그 사랑을 향한 주님은 바로 내 백성이다. 내 사랑하는 자녀다. 그들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.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, 그분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. 지혜롭게 잘 전달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 깊은 뿌리에는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,
혹시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,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. 낯설은 이방 땅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누굴 붙여 주시나요? 주님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 주시죠. 그로 인해 바울은 숙식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.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셨지만 전도의 길이 막혀서 낙심할 때쯤 주님은 이방인 유스도를 부르시고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를 회심케 하셔서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방으로 극한 바울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방인 정치인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또 해결해 주시죠.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,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반대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순간순간 도움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혹시 내 주변에 완벽해 보이지만, 행복해 보이지만,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만, 그분의 사랑,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기도하면서 되돌아보고, 또 필요하다면 그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.